굴러는 가지? 다 사갔어. 말리지 그랬어 이거. 풍선 접은 듯 안 접은 듯. 아 근데 이 철판 진짜 두껍네.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이사요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정용석입니다. 제가 만들고 있던 246 차량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차를 끌다 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내 내장 그리고 외관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외관은 남이 날 바라보는 부분인데 처음에 가져올 때부터 이게 콧구멍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런 상태가 돼 있었죠. 본네트를 도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범퍼 너무 없어 보여요. 너무 순둥순둥해 보여 차가. 이 범퍼를 M3 범퍼로 교환을 할 거예요. M3 범퍼는 제가 주문을 해놨고 물론 돈이 없어서 정품으로는 못하겠고 대만산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반바 한번 볼까요? 반바? 안 달고 다니고 이렇게 싣고 다니는 거야. 이거 달면 그래도 좀 예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제 후드 엠블렘. 당연히 본네트를 도색하니까 후드 엠블렘 따로 주문했고 도색이 끝나면 광택을 한번 내주면 이제 새 차 같은 삘이 딱 나겠죠. 실내는 지난번에 이거 다 처진 거 수리를 하면서 요 부분이 뜯으면서 다 부서져가지고 저희 수위보다를 해놨어요. 요것만 검정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오면은 장착만 하면 되니까 지금 상태가 이러한 상태예요. 깔끔해 천장. 요런 것도 떼탄 거 다 닦아야 되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Yeah. Let's go. We just gotta go hard. I go the hardest. I bring the pain. Not what you used to. It's all part of the game. Yeah, I just gotta go hard. I just gotta go hard. Go hard. Go hard. Yeah. Oh yeah, the beast back. Adrenaline pumping through my veins. Can't relax. Original. I am not the same as these cats. I sting them if they never ever mind in they beeswax. I don't ever cap, but I'm wearing like three hats. Never been a rat, but I know where the cheese at. You'll never get a trophy cause they all here where we at. You better believe that. When it's all said and done, I'll still be here standing. Never took a loss and it ain't something that I'm planning. I dare you to say something. My focus is A1. Every dog has his day. It's been mine since day one. This is real grinding. I'm still climbing. While you still trying, I'm still shining. It's real blinding. And I'm getting hotter too. Talking top two, I'm not a two. You let the pressure bother you and I do what I gotta do. Let's go hard.탕금하고 도색 다 했어요. 그래서 엠블렘은 일부러 안 보셨어요. 세차도 안 하고 끌고 왔어요. 광택도 낼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일부러 빼놨어요. 그러니까 하도 더러워가지고 이것도 신품으로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반바 바꾸니까 차 상태가 훨씬 더 좀 영해 보이지 않나요? 처음 가져왔을 때 저는 이게 되게 올드해 보였었는데 너무 예뻐 지금. 그리고 서스를 아직 안 해가지고 앞에도 펜달을 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앞에가 간섭이, 휠이 간섭이 자꾸 생겨서 처음부터 미스였어. 펜달을 먼저 피고 휠을 바꿨어야 되는데 휠을 바꾸고 펜달을 피니까 펜다의 휠이 기스가 났어요. 작업이 다 끝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되네. 일단 광택 먼저 시작해봅시다. 광택을 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광택은 폰만 잡고 제가 안 내요.
일단 먼저 차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광택과 유리막을 올려놨고 그 사이에 저는 부품들을 준비했어요. 어떤 부품을 준비했냐면 서스펜션. 서스펜션은 ST 제품으로 준비했어요. 브레이크가 처음부터 부식이 되게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튜닝용 브레이크를 준비했어요. 무려 6P. 와우. 뒤쪽은 튜닝용 부품이 없는지라 순정형 애프터마켓 제품을 준비했어요. 패드랑 디스크 로터. 예, 휠캡도 BMW 걸로 바꿔줘야죠. 여기에 여기도 로고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다 후다다닥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오후가 되면 저희 스케줄 때문에 안 돼요. 빨리 시작해 봅시다. 자, 투입. 이거 하나만 새 거거든요. 나머지는 바꿀 거야. 브레이크는 지금 보면 패드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냥 탔어. 왜냐하면 바꿀 거니까. 그리고 캘리퍼는 그대로 쓰되 좀 닦아서 노란색 도색을 할 거예요. 어차피 캘리퍼 앞에 게 노란색이니까. 그리고 디스크로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하고 요 쇼바 바꿀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도 바꾸고 자 나머지 후다닥 풀어자. 잘 안 빠질 거야. 안 빠져? 여기도 패드에 잔량이 많이 남지 않았고 요거는 아예 브레이크 캘리퍼 통째로 그리고 디스크 로터 통째로 튜닝 할 거고 서스펜션 스트럿과 스프링 전부 다 교체할 거고 스웨이바 링크 그거까지 같이 세트로 돼 있어요. 시작하자고. 바로 바로 갈 길이 멀어. 아, 다 사갔네 이건. 덥다. 와, 오늘 왜 이렇게 덥냐? 빠졌잖아. 불러야지. 빼는 힘이 중요하거든. 뒤에 거. 스프링에 이니셜도 새겼어. 17. 샥이 중요한 게 누르는 것도 누르는 건데 눌를 때 나오는 힘을 세게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야 차가 춤을 안 추고 똑바로 운전이 된단 말이지. 네가 이거 매달릴래 이렇게? 응, 됐어. 부러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얘도 잘 부러지거든. 얘가 근데 더 두꺼워. 더 촘촘하고. 똑같이 위에 맞추면 돼. 확! 됐어. 아래에서 구멍 꽂아줄 테니까 위에서 나트 두 개 걸어. 됐어. 자, 이제 이걸 걸어야 되고. 볼트가 대가리가 짧잖아.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 부싱이 나가더라도 샥 전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와샤를 껴주는 거야. 지금은 아무 필요 없는데 부싱이 나가면 안 되잖아. 스프링 딱 이름 나오게 됐지? 조져. 자, 리어서스는 됐고 이게 지금 보면 이 휠의 정중앙이 아니야. 그래서 토우랑 캠버를 다 좌우해. 캠버 토우 같이 조정하는 볼트란 말이야. 얼라인 볼트. 캠버 토우를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갈아 놓으면 이 볼트가 필요가 없어지지. 얘 로드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늘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얘가 잡고 있으니까 늘리면 이렇게.
캠버는 이렇게 올라가고 토어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아. 근데 하여튼 그걸 적정히 조정할 수 있어. 이게 지난번에 뒤에 얼라이먼트 조정할 때 캠버가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토우랑. 그래서 해외에서 이베이 보면 조절식 로드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문을 했고, 자,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 이렇게 꽂으면 길이가 18이지. 움직이잖아, 이렇게. 아, 그냥 그만큼만 움직이네. 그래서 이 길이를 조정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걸어야 되지? 쉽지 않은데? 아씨, 이게 딱 걸려. 이것 때문에 얘를 풀어야 되네? 일이 많네. 오늘 뒤에 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 기억은 이게 되게 쉬웠던 기억이 났었는데 안 된다. 실 좀 돌려봐봐. 손 조심하고. 그만해요. 됐어. 그 돌리다가 손가락 캘리퍼에 잘 찡긴다. 그럴 것 같아. 야, 이거 하나 풀으려고. 아씨. 뒤스 났네? 자, 안 보이는 쪽으로 조립하면 돼. 오케이. 라이먼트 나트지만 어차피 조정이 안 돼. 얘만 조정하지, 얘. 이 상태로 맞추고. 이렇게 잭 스탠드 쓸 때는 잭 포인트를 잘 봐. 여기 뜨는지 안 뜨는지. 이게 심하게 하면 거기가 살짝 뜬단 말이야. 뜨면 더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지니까. 그러면 차 뒤집혀. 그래서 항상 눈여겨봐야 돼. 됐어, 잭 스탠드 빼고. 반대쪽 할 수 있겠냐? 쉽지 않아? 왜? 조금만 돌려봐. 이게 13mm 요것들 풀어주고. 두 개 다 풀어요? 다 풀어. 뭐 풀어? 쳐줘야 돼. 얘는 또 이게 걸려. 난 왜 예전에 이거 갈 때 되게 쉽게 갈았다고 생각을 했지? 디퍼렌셜을 떼야 돼? 야, 이 난이도가 높은데? 야, 씨, 이거 어떻게 풀어지? 그래도 여기 걸려서 안 나와. 야, 이거 아예 안 움직여. 디프가 거의 다 아는데 여기서 안 나와. 디프까지 떼기에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오케이. 아, 쉐키. 아, 볼트를 씨. 디프에 걸리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깨는 것도 문제다. 오케이, 오케이. 이 상태로 잡고 있어. 아, 이거 만만치 않다. 이 로드 바꾸는 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데. 거의 운행 높이 정도 비슷하게는 맞아져야 되는데 완전히 맞출 수는 없어. 완전히 맞추려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4주 리프트에서도 완전히 다 못 맞춰. 걸었어.
브레이크 뒤에. 아유 힘들다. 이쪽 먼저 하자. 246 프로젝트는 계속될 거예요. 아, 요거 조절식 로드. 제가 이거를 해외에서 주문하면서 하나에 하나인지 알고 두 개를 주문했더니 한 세트더라고요. 한 번 주문하면. 그래서 두 세트가 왔는데 사실 이 두 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 남은 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사료 오너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진짜 양심적으로 꼭 필요하신 분. 뒤에 서스 뒤에 얼라이먼트를 봤는데 얼라이먼트가 안 나온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달면 솔직히 잘 나오거든요. 캠바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고.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 근데 싸지는 않았어. 기억이 안 나. 작업비가 더 비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꼭 필요하신 분, 이사료 오너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댓글 다는 분한테 제가 발송해 드릴게요. 하나 있어요, 하나. 뭐 1등, 2등 그게 아니라 저 필요합니다 라고 댓글 다는 분들 중에 가장 먼저 다신 분. 왜냐하면 제일 먼저 다셨다는 거는 우리 영상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보시거나 아니면 알람을 해놨다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이사료 오너면 오너 인증 안 해도 돼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택배비까지 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봅시다. 응? 왜? 귀엽지 않아? 와우. 와우. 와, 트렁크도 열려. 후드, 엔진. 와, 손이 막 벌벌벌벌벌 떨리네. 힘을 너무 많이 썼나봐. 와우.